뭐야? 장학금 받았어? 진로 탐색하니까 장학금 주던데. 어? 그게 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진로 탐색 학점제에 참여 중인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 윤훈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 설계하고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UC웨이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창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 주도형과 학과 제시형이 있는데 UC웨이를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해야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학과 제시형으로 하시면 되고 보통 평소에 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는데 못해본 분야를 도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생들이 제시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과랑 밀접은 돼 있지만 교과목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 진로탐색학점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네, 관심 있는 분야에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업을 낸다면 좀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데 선배랑 후배들 같이 하면서 정보를 좀 많이 줄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학과 학생들이랑 하고 있어서 같이 공방도 가보고 여러 가지 시장도 같이 가서 재료도 사보고 좀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학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과 공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해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안 나오면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UC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노력한 결과물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고서 얼마나 꼼꼼하게 쓰냐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기 때문에 학점을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세 팀이 나갔었는데 세 팀 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좋은 기업에 가는 건데 자소서에 많은 우여곡절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심사위원분들도 저를 좀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UC웨이 참여하는 자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들이 또 이번에도 장학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애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돈으로 쓰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노트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일단 자소서에 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점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 고민도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덜어낼 수 있고 장학금까지 받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웨이를 정말 강추합니다, 저는.